무료로 태웠네요. 전 선수가 도착. 그러면서 이제 9대4로 달아났습니다. 서현민 선수도 잠시 몸을 풀어보고요. 노란 공 왼쪽으로 이 빗겨치기 내지 뭐 뒤돌리기 기스 빼는 일이 아주 어렵죠 지금 현재. 네. 살짝 한번 끌어주는 난이도 높은 샷을 아 키스 잘 빼냈어요. 네. 네. 아 연속 3득점. 참 고민 많이 했죠 이번 장면에서. 근데 이게 왜 고민이 되냐면 끄는 건 문제가 안 돼요. 뭐 스트로크들이 다 좋은 선수들 아닙니까. 근데 키스 빼내는 일 그게 아주 어려웠는데 네. 기가 막히게 맞춰주네요. 뱅크샷 득점 이후에 또 한 점을 추가했습니다. 이제 10대4. 빨간 공 오른쪽 맞춰서 다시 한번 끌어주던가 아니면 단단장으로 공략하는 거 괜찮죠. 만만한 폼을 쏜 좋았습니다. 아, 아주 좋은 샷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가장 뭐 이상적인 그런 움직임입니다. 이제 11대4까지 벌어졌고요. 다시 원뱅크 하나요? 와 지금 문제는 정말 어려웠는데 네. 왜냐하면 회전을 다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. 여기서 이 회전 조절까지 하면서 역시 대단한 서현민 선수입니다. 네, 이 뱅크샷 성공을 해내면서 이제 이번 세트 두 점을 남겨둡니다. 뒤돌리기. 아, 지금 노란 공 키스 빼내는 거 보십시오. 정확한 두께로 그 빨간 공 뒤로 이렇게 담아 들어가게 하면서 네. 정말 교과서 네. 같은 샷들을 보여주고 있는 서현민. 이제 세트포인트. 절정의 감각을 서현민 선수가 보여주네요. 네, 하이런 7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 세트에서는 뭐 손쓸 틈도 없이 신한알파스가 워낙 잘 쳐가지고 그렇죠. 서현민 선수의 샷을 볼 기회가 두 차례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다시 서현민 선수의 네. 세트포인트. 1세트에서 4이닝에 세트를 내준 걸 지금 4이닝에 그대로 갚으려 하고 있죠. 네. 과연 3세트 어떻게 끝이 날지. 뒤돌리기. 그대로 아, 갚아줍니다. 서현민 선수가 정말 1세트 4인 만에 끝난 걸 3세트에서 그대로 갚아줬습니다. 그것도 또 오성욱 선수한테 그대로 갚아준 거죠. 그렇죠. 아 웰뱅 페닉스 3세트부터 좀 전력이 강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부터 좀 시작이네요. 네, 지금 4세트 좀